여러분은 화장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을 많이 쓰는 곳이라는 생각과 또 정형화된 하얀 변기, 또 쾌쾌한 냄새인데요. 생각해보면 화장실만큼 가장 이미지가 확실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뻔한 공간이 화장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물을 안 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얀 변기들이 아닌 색색깔의 변기라면 우리가 가졌던 화장실에 대한 편견이 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정형화되고 너무 뻔했던 화장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곳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업체명만큼이나 센스 있는 디자인을 가진 소변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변기라고 하면 물을 내려야지 깨끗하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에코시 무수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변기입니다. 이와 같이 재미있는 외향에 다양한 색으로 빛이 되어 있고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화장실의 색다른 변신을 기대케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소변 냄새라는 거는요, 소변을 보는 즉시 공기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변이 다 빠져나갔는데 왜 소변 냄새가 계속 나느냐? 화장실 내부, 화장실 소변기 밑에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요석이 굳어져서 썩는 냄새가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유입이 되는 거고요. 저희 에코시 소변기는 매직 밸브를 통해서 소변기 냄새, 화장실 냄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화장실은 냄새 제거를 위해 물을 사용하지만 되려 소변이 물과 만나게 되면 소변 안에 있는 단백질과 인이라는 성분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암모니아 냄새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 소변기는 물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 여관리를 이용하여 상식을 깨는 발상이 신제품을 탄생케 했는데요. 이러한 소변기들이 보급화된다면 최소한 남자 화장실에서만큼은 지루했던 화장실 모습과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